자, 안녕하십니까. 터키입니다. 오늘 아침에 어제 싣고 내려온 짐을 내려놓고 지금 양산에 짐을 상차하러 왔습니다. 이 짐은 양산에서 경기도 오산으로 갑니다. 경기도 오산으로 가는 짐인데, 왜 아침부터 장거리 짐을 자꾸 당착으로 올라가냐면, 당착 맞나? 당착 맞네요. 하여튼 당착 짐을 자꾸 올라가냐면, 내일 또 잘하면 제가 또 고정으로 실는 꽃이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,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꽃이 나올 것 같아. 그래서 이 왕복을 한번 갔다가 바로 내려올까 싶어서 지금 상차로 가고 있습니다. 아침부터 장거리 짐을 잡았죠. 일단 뭐 올라가서 오후에 통화해보고 짐이 있다 하면 내려오고, 없으면 뭐 경기도권에서 시내바리를 뭐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짐은 뭐 도착지가 화학공장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대바레트나 아니면 드럼은 아닌가, 드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, 드럼은 아닌가, 지대 바레트 아닌가. 왜냐면 개당 1톤인데, 6바레트입니다. 개당 1톤이라 해가지고 6바레트를 가져왔기 때문에, 제가 볼 때는 지대 바레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튼 여기 바로 보성창고, 보성 보세창고이기 때문에, 한번 가서 상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물건인지 다 왔네요. 다 왔어. 이 한번 두세 번 와봤던 것 같은데, 여기 사무실 올라가서 통장 받아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예상이 약간 빗나가는데, 어쨌든 지대는 지대네요. 설탕 지대. 설탕 6바레트입니다. 한 바레트에 1톤, 6바레트에 6톤. 잘못 실었어요. 저는 송장봉에 4톤 500대 있길래 한 개, 두 개, 두 개, 한 개 실었는데, 뒤에 보니까 또 잘못 보고 6톤이더라고 또. 난 4톤이라고, 재수이라고 추가 안 내려야겠다 이라고 딱 했는데, 뒤에 보니까 6톤 되겠네. 그래가지고 한 개 두 개 두 개 한 개 원래 4톤인 줄 알고 실었는데, 원래 6톤이면 저렇게 싣고 올라갈 거면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실은 게 더 나은데, 왜냐면 축을 내려야 되니까. 아무튼 좀 상차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그냥 출발합니다. 자, 도착 시작은 뭐 1시 반인데, 중간에 밥 먹고 요래 하면 2시쯤 도착할 것 같네요. 2시 도착해서 내리고 상황 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산으로 가볼게요. Let's get it! 자, 열심히 하려 와서 이제 한 1.3km만 가면 하천이 도착합니다. 그리고 하차하고 또 오늘은 바로 내려가려고 합니다. 내려간 짐을 잡아놨거든요. 내려간 짐도 익히고 이카가 한 1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. 재수 있게 잡았습니다. 계속 집중하고 있다가 잡았죠. 운전하면서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코를 본다고. 이러면 안 되는데. 아무튼 내려간 짐은 잡아놨고, 이제 이거 하차만 좀 빨리 되면 바로 넘어가서 상차하면 또 오늘 또 일찍 부산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상차할 때 그 오더 올린 분이 얘기하기로는 바로 하차 될 거라 하더라고요. 기사가 올린 오던데, 아무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
한 번도 안 쉬고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올라왔거든요. 지금 2시 조금 안 됐는데 9시 한 반 정도 출발해서 10시 반, 11시 반, 12시 반 3시간 반 정도 걸렸네. 와, 빨리 왔습니다. 빨리 왔어. 소변 한 번, 소변이 되게 미렸어. 와, 오늘 반사고 바로 빨리 왔구나. 왜냐면, 원래는 꽃을 실을 줄 알고, 바로 내려간 짐을 잡고 내려가겠다 싶은 생각에 안 신고 올라왔는데, 수요일, 목요일, 한파로 인해서 운송이 없다네요. 그래도 뭐, 내려간 짐 잡았으니까 내려가야죠.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차가 빨리 되면. 근데 여기도 한번 예전에 가봤던 곳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. 업체 이름을 들으니까 가봤던 것 같고 설탕을 내린다. 식품 업체인데 뭐지? 일단 가보겠습니다. 이제 다 왔으니까 가볼게요. Let's get it. 곳인데 여기 오산에 스펀지 실는 곳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스펀지 롤하고 막 이런 거 실는 곳인데 왜 설탕이 일로 가지? 스펀지 실는 곳 안에 보면 공장이 한 군데 돼 있거든요. 화학 공장. 거긴 같습니다. 거긴데 거기는 화학 공장인데 왜 이게 설탕인데 일로 가지? 이해할 수가 없네. 일단 다 왔으니까 또 올라가서 여기는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차는 바로 될 것 같이 되게 됩니다. 마스크 쓰고. 아, 근데 소변이 너무 가려운데. 아. 개근을 하라 해가지고 지금 개근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스펀지 공장이에요. 스펀지 공장. 스펀지 공장이고 저 건물 사이로 쭉 들어가면 대상이라는 그 회사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. 거기서 하차할 것 같습니다.